마음대로 하세요. 반응이 그러냐? 아, 뭘 해도 이쁘니까 그러지. 이쁜데 오빠는 왜 나 안 건드려? 너가 처음이라 무섭다고 했던 건 기억 안 나?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누나 하고 싶어? 아니.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지, 응? 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. 근데 오빠는 왜 나랑 영화 안 봐? 영화 보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. 영화관 가면 답답하기도 하고. 그럼 영화관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? 영화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? 중요한 건 아닌데 다른 커플들은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나도 그렇게 데이트하고 싶으니까 그렇지. 난 다 하고 싶지. 다음 달에 불꽃축제는 꼭 가고 싶어. 슬기야, 오빠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또 바로 다음 프로젝트 있어. 너도 알잖아, 바쁜 거. 예, 과장님.
아, 예, 그 말씀하신 거 아까 1시에 보내드렸고요. 그 나머지는 제가 월요일 날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주말인데 진짜 새벽부터 지랄하네. 짜증내지 마. 좀 생겨. 뭐야? 또 출근하래? 결국 태영이 말이 맞았네. 뭐가? 너 오래 걸릴 거라 그랬어. 근데 걔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을 거다. 아직도 우리를 만나는 게 그렇게 불편했니?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연락 못 하고 지낸 거지 뭐. 그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하다고. 잠깐만. 번호는 내 번호야. 못 찾겠으면 연락해. 장례식장 올 거면 미리 얘기를 하지. 나 주말에 세탁소 양복 맡기는 거 알면서. 미안해. 원래 안 오려고 했는데. 근데 왜 왔어? 그냥 어쩌다 보니까. 봐야 될 것 같아서.
고백해봐. 무슨 고백? 슬기한테 고백해보라고. 몰라 엄마. 야, 너 만약에 슬기랑 사귀면은 이 학교 계속 다닐 수 있냐? 슬기랑 사귀면? 아유 진짜 대단하다. 아유 아유. 난 누가 뭐래도 이 학교 못 다닐 것 같다. 나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행복할 것 같아. 아 물론 좋아하는 일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긴 힘들잖아. 힘들긴 뭐가 힘들어. 아이고. 나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야 돼. 갖고 싶은 것도 갖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. 안 그러면 너 나중에 후회한다. 프라이슬리스. 돈으로 살 수 없는 것. 야, 니도 참 대단하다. 한 학기 등록금 4,500만 원에 지방대 광고에 붙인 제목이 프라이슬리스. 아 됐고. 아직이야? 아 나오면 바로 알려준다니까. 아 그래도 인사과에 뭐 워낙 바쁘니까 혹시 까먹은 거 아닌가 해서. 야, 너가 될 확률 거의 100% 아니냐? 뭐 승진 발표까지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냐. 야, 미안하다 바쁜데. 동기들 다 진급 못하고 있는데 그러고 싶냐. 근데 민호야, 그 발표 한 달 놔두고서 그 연차 쓰면 좀 그런가?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. 나 곧 있으면 생기시면서 발표 거의 되는 거 아니야? 이번에 철회도 철회고 입질도 주셨었잖아. 맞아. 거의 된 거야 다름없지. 근데 왜 불안해? 불안해. 뭐가 불안하냐?
우리 앞으로 동아리씨 사용하는데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왜? 또 걸렸어? 밤에 불빛 나온다고 경비아저씨가 얘기했나 봐. 아 진짜 조심해야겠다. 근데 오늘 태영이 잘해요? 응. 야 윤태, 너 또 지난번처럼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 갖고 온 거 아니지? 에 설마. 야 영화 동아리니까 오늘 영화 챙겨왔거든. 오. 뭐야 당당 글씨. 뭐해 빨리 준비나 해. 있잖아. 아, 그거 뭐? 어? 나 알면서 그러냐? 섹스? 응? 해봤어? 아니. 넌 해봤어? 아니. 에이 뭐야 시시. 하면 어떨까? 해봐. 해보라고? 아, 좀 뭐래. 진수랑 어때? 진짜 미쳤어, 미쳤어. 왜? 진수가 너 좋아하잖아. 나 안 좋아해. 거짓말 하지 마. 너도 알고 있잖아. 너 어떻게 알아? 너 못 봤냐? 걔가 널 쳐다보는 눈빛. 아, 진짜 아니야. 이 기집애 모르는 척 하길. 나는 섹스보다 키스가 더 야한 것 같아. 키스? 왜? 그냥? 근데 그럼 키스할 때 숨 참아야 되나? 아니 그러면 10분씩 어떻게 하냐? 에이 무슨 키스 10분씩이나 해. 아니야 진짜야 10분씩 하거든. 누가 그래? 어디서 들었단 말이야. 그럼 10분 동안 막 남의 혀가 입 안에서 꿀꿀 되는 거야? 머리 했네? 어때? 예쁘네. 반응이 뭐가 그래. 슬기야, 나 연차 썼어. 뭐? 나 연차 썼다고. 쉬면서 생각 좀 해보게. 오빠 진짜 이기적이다. 그걸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썼다고? 걱정하지 마. 아팠었다고 하면 돼. 그리고 오늘 정신 못 차려서 병원 갔다 왔다고 하면 돼. 내가 이러는 게 오늘 일 수습하는 것 때문인 것 같아?
미안해. 내가 다음부터는 너랑 상의해서 결정할게. 알겠어. 오늘은 그냥 갈게. 불꽃축제 까먹지 마. 더 갈래? 왜? 그냥 아니 오늘은 그냥 갈게. 왜? 난 내일도 출근해야 되잖아. 여기가 더 가깝잖아. 갈아입을 옷도 없어. 그래. 가. 오늘은 그냥 갈게. 오빠 잠깐만. 왜? 오늘은 안 되겠어. 그냥 갈게. 아, 왜 이러는데 갑자기? 안 되겠는 걸 어떡해. 나 갈게. 미안. 뭐 하자는 거야 진짜. 갈게. 야 너는 왜 이렇게 항상 네 멋대로야. 이러면서 왜 안 건드냐는 말이 나와? 저희 아직 영업 시작 안 했는데. 슬기는 만나고 왔어? 사실 그것 때문에 왔어. 네가 준 쪽지 잃어버려가지고. 그래도 만나볼 생각은 있는 거네. 넌 살만해? 뭐 일도 적성에 잘 맞는 것 같고 거리도 괜찮고 영화 상영회도 하고 뭐 그렇게 소소하게 살고 있어. 영화 상영해야 한다고? 응.
그래도 난 그때가 제일 좋았거든. 태영이는 왜 그랬을까? 좀만 더 참아보지. 여자친구랑은 좋아? 응. 그래도 넌 누가 곁에 있으니까. 과거에 우리가 안 그랬으면 지금쯤 우린 잘 지낼 수 있었을까? 아직 늦지 않았어. 아니야, 많이 늦었어. 계속 이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. 너네 여기서 뭐하니? 보충 수업 안 해? 아, 저희가 좀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. 너네가 자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? 어? 그리고 여기 폐쇄한다 하지 않았어? 야야야, 이거 봐봐. 뭐야? 이게 나 무슨 많이 전화해보자. 야, 이거 퍼지면 우리 학교 망하는 거 아니야? 야, 이거 안 돼서 학교 있는지 안 가지면 우리 대학 간데 지장 있는 거 아니야? 뭐야? 언제 쉬어? 이따 들어오면 들어볼까? 야, 이거 나도. 야, 너 이거 진짜야? 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너 같지 않아? 너 맞냐고 묻잖아. 맞냐고. 야, 너 말을 못해. 너 나 알고 있었어? 얘도 몰랐나 봐. 쟤 맞네. 맞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. 이거 진짜냐고 묻잖아. 너 여자 좋아해? 묻어. 야, 안 들리냐? 야! 때문에 내 집이 안 확보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? 옆에다 순진한 척 다 하더니 대박이다 진짜. 아, 더럽다 진짜. 슬기를 봐야 될 것 같아. 다시 연락할게. 태영이도 그랬었어. 죽기 전날 밤에 슬기를 보러 갔었어. 그리고 죽던 날 밤에 널 보러 갔었어. 나를 보러 왔다고? 나한텐 보고 왔다고 했어. 왜? 그러면 넌 왜 갑자기 슬기가 보고 싶어진 건데? 그게 태영이가 나를 보러 온 거랑 무슨 상관인데? 본질적으로는 똑같아. 너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. 네가 지금 나한테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? 난 아직도 네가 너무 미워. 난 네가 더 고통받아야 된다고 생각해.
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슬기야, 김슬기. 슬기야, 김슬기. 슬기야, 문 좀 열어봐. 김슬기! 괜찮아? 이상한 냄새 나면은 확인을 해봐야지. 그냥 씻으면 어떡해. 걱정했어? 그럼 걱정하지. 걱정 안 되겠어?
악몽 꿨어? 어, 아니야. 왜 안 자고 그러고 있어? 머리가 좀 아파서. 아, 맞다. 후유증으로 그럴 수 있대. 나 진짜로 좋아해? 진짜 좋아해. 첫사랑보다 더? 그건 아닌가 보네. 첫사랑보다 너가 더 좋아. 나한테 첫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미안함이 더 커. 어땠는데?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? 지금 해줘. 첫사랑이 그렇게 대단한가? 하지마. 슬기야. 슬기야. 왜? 난 10년 전에 어떤 사람 되고 싶었어? 어렸을 때? 응. 난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지. 거창한 화가 같은 거 말고. 나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남편은 작가여서 글을 써. 2층 집에 살면서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주면서 서로 예민해져 있으면 웃겨주기도 하고 커피도 타다 주고 그러다가 한 작품이 끝나면은 해외여행을 가는 거야.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아이랑 같이 작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. 근데 왜 광고회사 취직했어? 광고회사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. 근데 나 여기서도 그림 많이 그리잖아.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볼까? 오빠 글 잘 써? 그럼 기가 막혀. 누가 그렇게 살아준다냐? 내 결혼하자가면 너가 거절할 것 같아? 응. 왜? 난 이제 오빠를 못 믿으니까. 너 봐봐. 난 못 믿어? 응. 잘 모르겠어. 우리 영화 볼까?
어디 갔다 오셨어요? 누나 노래할 차례였는데. 내 노래는 들어서 뭐하게. 누나 노래 잘하시잖아요. 이번에 들어온 신입 애들도 누나 노래 듣고 싶어 하던데. 다음 달엔 꼭 할게. 벌써 4년째네요. 고등학교 때도 했었어. 이렇게 모여서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고 뭐 그런 거. 효진아, 혹시 진수 만나볼 생각 있어? 진수? 예, 좀 아직도 그래? 넌 아직도 진수가 친구일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. 효진아, 우리 그때 어렸어. 너 생각해봐. 너 그때 감정이 어땠는데. 뭐? 내가 지금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렸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것뿐이라고. 10년이야, 태영아. 난 그 3년을 요양원에 있었고 난 아직도 꿈에 진수랑 슬기가 나와. 그걸 어떻게 잊니? 내가 어릴 때 정말 되고 싶던 사람이 된 것 같거든?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. 힘들어도 남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고.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그걸 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에선 잘 안 돼.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더라. 이쪽 집 뭐야?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. 그 카페에 있던 여자. 슬기라는 여자 찾아가려고 만난 거 맞지? 슬기야,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같은데. 나랑 만나는 건 그 여자랑 이름이 같아서고. 그런 거 아니야. 만나는 건 이름이 같아서는 아니겠지. 근데 처음엔 이름이 같아서 끌렸던 거 아니야? 슬기야. 내 이름 부를 때마다 과거 그 여자처럼 느껴져?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. 그때 내가 본 게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는데 그냥 갑자기 나타난 첫사랑이 궁금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. 맞아. 오빠만 지쳤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. 그런 거 아니라니까. 오빠는 도대체 결혼이 뭐라고 생각해? 슬기야, 그만하자.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. 죽었어 걔. 네가 말한 그 여자애 10년 전에 죽었어. 동성애 정신 나간 새끼.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야? 미쳤어! 미쳤어? 어? 뭐 하는 거야? 미쳤어! 야 이 진수! 좀! 잠깐만 움직여 주지 말라고 좀! 야, 일어나. 빨리 일어나! 미쳤다, 그만해!
나 너 피한 적 없는데. 지금 피하고 있잖아. 나한테 하는 것도 다르고.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우리 친구 아니야? 친구? 너 나 친구로 생각한 적은 있니? 그래 미안한데 나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어. 너도 내가 더럽니? 지금 말하고 있잖아. 어떻게 나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? 나는 너한테 다 얘기해야 돼?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. 괜히 트집잡지 말고.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? 김유진 맞지? 사진 속 그 여자 김유진 맞냐고. 그래서? 그래서 뭐? 여자랑 여자끼리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? 여자는 무조건 남자만 좋아해야 돼? 그건 누가 정한 건데? 너 진짜 이중적이다. 너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왜 나는 안 되는데? 네 생각에 맞지 않아서? 그래, 나 모순적이야. 어? 이제 됐냐?
거기 열어보면 수건 있을 거야. 없는데? 거기 있었는데. 나 편의점 갔다 올게. 말도 안 하고 사라지면 어떡해! 나 너 좋아해. 여기 있었구나. 먹어요, 먹어. 아이고, 날씨가 아주 좋구만.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, 진수 승진 확정됐어요. 내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슬기 씨가 얘기해 주는 거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. 내가 먼저 몰래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잘 얘기해요. 네. 아,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그 대학교 측에서 오케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다 통과되고, 아, 이렇게 날이 풀리니까 좋은 일만 계속 생기네. 그러게요.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?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? 아니, 저 잠을 좀 못 잤어요. 아, 그랬구나. 그래요. 얘기해 주려고 왔어요. 뭐야, 진수한테 축하한다고 잘 전해주고 들어가 봐야 돼서 그만 들어가 볼게요. 네. 곧 잘 씹어먹고. 감사합니다.
누구세요? 아, 저 여기 모교여가지고 예전에는 여기가 영화 동아리실이었던 것 같은데. 영화 동아리실 옮겨졌어요. 1학년 CA방으로 쓰이는데 지금 1학년 교실 바로 옆에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작년엔 제가 동아리장이었어요. 아, 그래요? 아, 영화 진짜 좋아하는구나. 네, 영화 진짜 좋아해요. 영화 중에서 그 대만 영화 중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진짜 재밌더라고요. 그 딱 고등학교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설레임이 전 진짜 좋거든요. 세기씨, 혹시 진수 어디 있는지 알아요? 글쎄요. 연차 쓰고 어딜 돌아다니는지 저도 잘. 이 새끼 사표 낸 건 알아요? 아니, 승진된 거 다 말해줬는데. 우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으니까 슬기 씨가 한번 잘 얘기해봐요. 그리고 연락 오면 나한테도 연락 좀 줘요. 부탁할게요. 고등학생이니까 음료수 마셔라. 이런것도 맛있고 중쪽이라고 한다. 미안하다. 내가 그때 네 손 못 잡아준 것도 많이 미안하고 이제 와서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많이 미안해. 그냥 다 미안해. 깜짝이야. 왜 그러고 있어? 오빠 나랑 상의하고 결정한다 그러지 않았어? 미안해. 전화한다고 했는데. 나한테 한 말은 그냥 상황 무면이지? 내 결심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. 오빠한테 난 뭐야? 난 그냥 대용품이야? 왜 그래? 응? 내 몸에 손대지 마.
사표 수리 안 됐으니까 다시 가서 사표 받아와. 오빠 그 잘난 물건 모아놓은 상자 내가 다 불태웠어. 상자 어딨어? 몇 장 남은 거야. 평생 추억이나 간직하면서 살아. 진짜 태웠어? 진짜 태웠냐고! 그게 그렇게 중요해?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! 오지마! 어디 가는 건데? 사표 다시 받아와. 슬기야. 도대체 난 뭐야? 내가 말하면 듣긴 해? 진짜 마지막 부탁이었어. 그것까지 그렇게 무시해야겠어? 전화하려고 했었다니까. 사표 다시 받아와. 나 내일 가서 짐 싸울 거야. 진짜 후회 안 할 거야?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내가 하고 싶은 소리야. 진짜 붙일 거야. 슬기야, 내가 미안해. 나 한 번만 더 믿어줄 수 있어?
네, 이번 상영회도 뭐 어렵지 않게 잘 끝났는데요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사람들끼리 뭐 그냥 영화 한 편 보자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오늘 상영회도 다들 뭐 꿀 같은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희 동아리를 위해서 이곳을 내어주신 효진 누나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와 함께 노래 한 곡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. 어제와 같은 하루를 견디고 또다시 같은 하루를 살아도 나 홀로 남겨져 있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 무뎌져가는 사람들 속에서 숨쉴 틈 없이 흘러갔던 오늘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를 않고 오늘도 밤을 지새우곤 해 어디쯤일까 내가 서 있는 언제쯤일까 꿈을 꾸던 내 모습 누군가 내게 말해줬으면 너는 잘하고 있다고 충분히 견뎌내고 있다고 얘기 꺼내지 말고 노래나 들어 내게 말해줬으면 안 남았어. 아. 야 이게 무슨 방학이냐? 평일 내내 보충 수업하다가 주말에 겨우 놀러 온 건데. 이렇게 좋은데 왜 그런 얘기하는 거야? 어쨌든 10대 마지막 바다라는 거지. 아유. 아. 야 나 진짜 내년에는 벗어나 가지고 진짜 내 맘대로 살 거다. 후! 너 근데 진짜 대학 안 갈 거야? 안 갈 거야. 나 어차피 대학 갈 성적도 안 되고 바로 다큐멘터리 할 거야. 졸업하자마자 뭐 취직을 하든 현장을 나가든. 야, 넌 어떻게 할 거야? 나는 뭐 고민하고 있어. 나도 계속 영화를 할 거긴 한데 대학을 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영화 하는데 뭐 학벌이나 자격증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 그냥 현장 나가서 경력만 쌓으면 된다 그래서 그래도 대학은 가는 게 좋지 않을까? 그쪽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 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뭐라 했는지 알아? 지금 즐겁게 살면 된다고 했어 응 그게 최고지 오 그래서 야자도 땡땡이? 너도 어차피 안 가잖아 야 그럼 넌 보충 왜 하는데? 보충서 만나가면 엄마한테 전화하잖아 난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서 근데 너희 아버지는 아무 말 없으셨니? 야 그런 걸 뭐하러 묻냐 아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우리 아버지는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
건강하게 잘 있으라 그랬어. 그러면 아들 마지막 말씀 따라 사는 거네. 넌 대학 갈 거야? 응. 나는 우선 성적 맞춰서 간 다음에 생각하라고. 난 아직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돼. 안 그러면 우리 생활의 반복일 거야. 효진 언니 댁대네. 뭐 들었는지 안 꺼내봐? 꺼내볼 필요 없어. 가자. 어디? 불꽃놀이 하러. 사실 버릴까 생각했었어. 너를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. 근데 이젠 돌려줘야 할 것 같아. 구겨진 상자를 펴야 너도 나도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. 어쩌면 태영이의 죽음은 내 책임이 더 커. 미안해. 우리 이제 좋았던 기억만 간직하며 살자. 오빠는 나 왜 좋아? 꿈이 있으니까. 날 구해줄 것 같았거든. 이제 뭐 할 거야? 그러게. 글 써보려고. 영화에 관해서. 괜찮겠어? 그럼. 이제 시작인데 뭐. 어제와 같은 하루를 견디고 또다시 같은 하루를 살아도 나 홀로 남겨져 있어.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. 무뎌져가는 사람들 속에서 숨쉴 틈 없이 흘러갔던 오늘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를 않고 오늘도 밤을 지새우곤 해. 내가 서 있는 곳 언제쯤일까. 꿈을 꾸던 내 모습 누군가 내게 말해줬으면 너는 잘하고 있다고 충분히
말해줬으면.